내가 그 Five Vietnamese Sentence with Con 이거로 그거 있는데 그거 PDF 파일 있어요? 그거 내가 그 지현 씨가 보내준 호칭 관련해서 AI한테 5개 문장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문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괜찮아요? 네, 그럼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권유보매 권세 복강 복탑 삼지 대보매 위롱 보매의 곤실로이 비달람사이 곤요보매 잔유기 곤사냐 곤감온 봄에 달룬 유중바 잠수꾼.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sẽ cố gắng học tập chăm chỉ네. vì bố mẹ vui lòng. Nè. 네. Bố mẹ con xin lỗi vì đã làm sai. Con nhớ bố mẹ rất nhiều khi con xa nhà. Con cảm ơn bố mẹ đã luôn yêu thương và chăm sóc con. 한번더 읽어볼게요. 내가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꽃유보매 꽃새 꽃강 복탑 잠지 대보매 위롱 위롱. 위롱 오케이 오케이 보매의 곤실로이 위다 람사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꽃요 봄에 잣뉴기 꽃사냐? 예. 꽃요 봄에 잣뉴기 꽃사냐? 오케이. 꽃 감은 봄에 다룬 유중 바 잠수꾼 유등 유등 이유 이유 이유퉁 이유 퉁퉁 이냐 라지 퉁 보통 한국은 소원은 없어요. 요즘 그냥 한국에서는 사랑한다고 소원, 비원이에요. 같이 유튼 유틱도 같은 거예요? 유틱 아마 좋아하는 것은 인기가 많은 건 유튜브요. 그럼 이제 그냥 사랑한다는 유퉁 오케이 오케이 잠속 그럼 돌보다 오케이 오케이 포테류 괜찮았어요? 꽃 가면 봄에 달롱 유튼 마 잠속 폰 괜찮아요? con cảm ơn bố mẹ đã lu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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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ày lu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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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ã luôn yêu thương. đã luôn yêu thương và chăm sóc con ok 그 다음에는 이제 봄의 표현인데 다음 할게요 뭐의 두 번째 뭐의 꽃꽃의 호의 뭐 모듀 콩 매어 뉴 모듀듀듀 보이 본코테 호이 보모모듀콩 듀콩 오케이 매어 홈나이 메고 메콩 메 타이어드 메 오케이 오케이. 매어이 홈나이 메고 메콩. 오케이 오케이. 꼰세 주범의 존재냐 꾸어 냐 꾸어 꾸냐
꾸어라는 의미가 보통 꾸어항 이런 뜻도 있죠. 가게. 짜요. 야, 오케이. 냐꾸어도 집이네요. 그냥 집. 그 집이요. 오케이. 뭐메의 꾸어의 조언. 꾸어의 조언. 꾸어의가 끝이죠. 끝. 웨이튼 주말. 꾸원이 주말이고 꾸어이는 끝 아니에요? 끝? 주. 주말이요. 웨이튼 합쳐서는 주말이요. 오케이. 꾸어이 좋은 날 중다고 니 다오콩. 니 다오콩. 오케이. 매월 매 야오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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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농과 Now 아니야. No, no. no. 노, 노왕, 농과, 농과, 농, 농과. Mẹ ơi, mẹ nấu ăn quá. 매 ơi, mẹ nào ăn ngon quá. 과 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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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내가 맛있어요 하면 응원 이래야 돼요. 예, 그냥 왜냐면 이거는 보통 N만 발음해서 응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N,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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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없었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농, 농, 농 이래나 이렇게 얘기해요. 맛있어, 맛있어 할 때. 농, 농, 농. 아, 그 매, 어이, 맹아왕 농과. 농, 농, 농. 아, 지 소리가 거의 안 나게 얘기한다 이거죠? 농, 농, 농. 발음이요. 제가 아까 얘기해서는 N만 있으면은 잘못 발음이요. 있어야 합니다. 농과 농 농. 어려운 아 근데 이게 띵백 중에서요 보통 한국어에는 뭐 예를 들어서 경 하면 뒤에는 응 있어요. 근데 앞에는 아침 영영할때 Y로 소리가 나거나 그냥 O 소리 나지 응 웬뭐웅 누이 아웬웅웅 그런 게 한국어 발음 없어서 베트남어 중에 응응 웬웬웅웅 발음이 어려워요. 부이 오케이. 그러면 한번 1번부터 그러니까 말해줘 보세요. 1번부터 들을게요, 내가. 아니, 1번부터. 뭐? 1번부터 두못된 남. 예? 아니요. 예. 2번. 네, 2번. 예, 3번. 네, 4번.
cuối tuần này chúng ta có đi đâu không? Ơi5번. mẹ nấu ăn ngon quá.아, 혹시요, 이거 말할 때, 진짜로 말하는 속도로 한번 얘기해 줄수 있어요? 내가 그거, 왜냐면, 그거 조금 익숙해져 필요가 있어서, 지현 씨가 진짜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속도도 비슷하게, 진짜로. 만약에 고향에 가서 말한다 그러면, 이거 대화 생각 말고, 그냥 일상생활에 말하는 속도. 똑똑. À, ok.네네. 뭐, Bố ơi,1번. con hỏi bố một điều được không? Bố ơi, con có thể hỏi bố một điều được không?네. Nhà cửa. Bố ơi, bố mẹ ơi, cuối tuần này chúng ta đi đâu không? Mẹ ơi, mẹ nấu ăn ngon quá. Mẹ ơi, mình nấu ăn ngon quá. 되게 Mẹ nấu ăn ngon quá. 붙여서 발음을 한 거죠. 붙여서. 한국어도 비슷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도 비슷하고, 일상어는 속도가 빠르면, 우리가 그냥, 매, 어이, 매, 나, 엉, 엉, 과, 이렇게, 안, 이건 읽는 거고, 똑, 똑, 까오고,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서로 붙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듣기가 어려워요. 듣기가 네 혹한 물론 이제 연습도 연습이지만 그 부분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어는 베트남어 내가 배울 때, 못 알아들으면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듣기 위해서는, 연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옹과 마나오왕과 이렇게 되죠? 맞아. 마나오왕농과 마나오왕농과 네, 다음 과해요. 지금이 돼요. 하지만은 네. 많이 말하면 돼요. 왜냐면 발음 정확하게 못하니까 빨리 얘기하면 외국인이라니까. 그래서 베트남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요. 아, 네네, 알겠어요. 말할 때는 천천히, 들을 때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잘 들어야지. 네네, 그러면. 안 되는 외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말해요. 들어서 얘기했어요. 아, 오케이. 옹바. 잠깐만요. 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 엉어이, 홈나이, 엉꼬, 코에, 콩. 빠어이, 빠꼬, 간, 고, 쥬찌, 콩. 꼰제, 띡, 예, 엉께, 춘. 나이, 수오. 빠어이, 홈나이, 고, 세덴, 담바. 엉바어이, 꼰뇨, 엉, 바뉴람. 한번 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Ơi, bà có cần con giúp gì không? Con rất thích ông kể chuyện ngày con rất thích nghe ông kể chuyện ngày xưa. Bà ơi, hôm nay con sẽ đến thăm bà. Con nhớ ông bà nhiều lắm. 제가 읽을 때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머니, 홈나이 온꼬 거에 콩.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오이, 바, 꼬, 칸, 꼬, 쯧, 지, 콩, 꼬, 꼬, 칸, 바, 꼬, 칸, 꼬, 칸, 라, 니드, 니드.
필요해요? 아, 맞아요. 꼭가. 필요합니다. 어이, 봐, 꽃간, 꽃, 즉. 왜 근데 꽃 붙였어요? 어디요? 아, 꽃간 꽃집 했잖아요. 꽃은 나라는 뜻이에요. 내 도움 필요해?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있으면 오직한데 할아버지 부른 데는 건 나는 대신 또 대신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빠오이 마꼬간 민족지공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이면 맹 사용 못해요. 건 사용하면 돼요. 맹 사용하면 보통 맹 어제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을 친구이나 같은 나이 있으면 맹 사용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빠오이 마꿍깐 또이 지읍 이콩 이러면 또 있으면은 또 이것도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 사람은 그러고 외국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상 없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이면 좀 이상해요? 이상 없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지도도 없고, 오케이. 친구도 없고, 그래서 지도 없으니까. 하지만 진짜 할아버지면은 꼰 쓰겠어요? 네, 꽉 쳐야 합니다. 아니면 친한 아버지, 어머니들은 통을 사용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오케이. 꼰이 맞는 표현이란 거죠.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친한 사람은 노래 그런 또 사용하면 사용 안 돼요. 예전에는 있잖아요. 또 사용 안 되는 모르는 사람 사용하고 그리고 외국인 이해할 수 있지만 친한 그래서요. 사람 오케이 고태효 본아 바이 바카칸 본 오케이 고태효 아 건자틱 네 온케 쥬엔 나이스와가 나이스워 과거예요 과거 옛날의 이야기. 옛날의 이야기. 그러면, 꼰, 나네요, 꼬니까. 좋아해요. 더, 아주 좋아해요. I like, 예, 듣기 좋아해요. I'd like listening, 깨추엔 라 스토리텔링이 깨추엔이죠. 이야기. 이야기하라 그래. 에에에 옛날에 이야기 하는 건 오빠, 할아버지, 아, 옹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네요. 옹 할아버지가 옹 깨추엔 나이스. 오케이 이해했어요. 바이 옴나이 꼰세덴 담바. 아, 그래서 여기는 다 꼰꼰꼰꼰 썼구나.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 그건 사용해요. 보태규. 오케이. 바이 홈나이 꼰세덴 담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면요. 선생님도 이면 땡? 아, 엠엠. 아하, 오케이, 오케이. 어린 줄은 선생님한테 부른 데는 건도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작은 아이잖아요. 애처럼 그런 나이는 엄마처럼 이런 부를 때는 사용해요. 유치원생.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유치원생 관계면 M보다는 꼰이 더 낫겠네. 저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유치원들은 오케이. 아, 그 유치원 노래 보면은 꽃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저번에 오빠 나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사료
cháu giờ nào chỗ khác phát thân này xin em cắt cháu sao không hiểu các chỗ các cháu các은 여러 명 아니에요? 각 à cháu rồi rồi mèo à các chỗ à. anh nói cháu chỗ thôi nên cắt cháu à không chỗ có sao chỗ뜻이 조카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오의 옴나이 콘세덴 담바. 아, 오케이. 옹바오의 콘요, 옹바, 뉴람. 뉴람 의미가 미스예요? 아닌데, 뇨가 미스인데. 뇨, 뇨. 아, 뉴람 so much. 아주 대단히 많이. 아, 그립다. 뇨가 그립다죠, 뇨, 뇨. 아, 그렇대요. 아, 네네. 뉴람은 아주 많이, 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안지 엠 할게요. 아노이, 안고 대줍 엠람, 아, 바이 탑콩. 지 어이 지 무엉 앙지 네엠 나우 조지 엠 어이 사우 엠 주어 종퐁 바이 안다무 꾸아 조엠 조이 엠 꼬티콩 지 어이 엠 무엉 혹 호이 두지뉴헌아네네 네. 첫 번째 첫 번째 읽고 그래서 바르게 읽을 거예요. 네네네. có thể giúp em làm bài tập không? 이거는 보통 뭐 bài tập được không? thể giúp em làm bài tập không? 네. chị ơi chị muốn ăn gì để em nấu cho chị? em ơi sao em chưa dọn phòng vậy? anh đã mua quà cho em rồi em có thích không? Chị ơi, em muốn học hỏi từ chị nhiều hơn. Anh Nè. ơi, anh có thể giúp em làm bài tập không? Chị ơi, chị muốn ăn gì để em nấu cho chị? Anh ơi, em ơi, sao em chưa dọn phòng vậy? Anh đã mua quà cho em rồi, em có thích không? Chị ơi, em muốn học hỏi từ chị nhiều hơn. Okay. 이거 내가 글씨 보고 있으니까 그냥 들리는 건데 아마도 글씨 안 봤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네. 외워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외워보면 더 듣기 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 알겠어요. 이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패턴, 문법, 문법은 외워야죠. 네, 오케이, 그럼. 아. 사용하면 돼요. 왜냐면 사회생활 보통 기본 문법 사용 네네. 그래서 아, 문법 그 봐. 야, 문법 그 봐. 아, 기본 문법, 오케이. 느팍그밥 아, 네. 기본 문법. 네네. 오케이. 제가 말한 거 혹시 틀렸으면 고쳐주세요. 아노이 안코테 쭈브 엠 람바이 탑콩 바이 탑 바이 탑콩 예예예 바이 탑콩 지 어이 지 무엉앙지 데엠 나우 쏘지 조지 조지 지지지 지어이 조지 어서 그래서 지지아지 지어이 지 무엉앙지 데엠 나우 나우 조지 오케이 엠오이 사오 엠 추와 존퐁 바이 Em ơi, sao em chưa dọn phòng vậy? you, yeah, right. 이거, 추어라는 의미가 보통 어떤 때 사용해요? 추어가 보통 아니다라는 의미도 있죠. 아니다. 못했다. 추어. 추어. 홍의 의미예요, 홍. 추어.
예를 들어서 앙껌 로이 앙주어 그래서 그러면 이 주어의 뜻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의미. 아니요, 그럼 아니요, 그거 아니야. 이거는 아직 않은 표현,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 아직 완성하지 않은 거에 주어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할 건데, 아직 안한 거는 주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것도 이해했어요. 엠투와 존 도왕바이 존은 청소하다죠 존 아아 그럼 쥬와 바이도 문법이에요 바이까지 바이 거기 예를 들어 엠오이 사우 엠투와 존 도왕바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바이는 문법이에요 쥬와 바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질문 안 되는 왜 그렇게 방은 청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확인. 사오빠이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사오빠이. 사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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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이렇게. 엠 사오빠이. 왜 그래요? 왜안 했어? 왜 아직 안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아침 안 먹었어? 그러면 사우 엠아투어 사우 엠 투와 안컴 바이 오케이 왜 아직 출발 안 했어? 사우 엠티 바이 오케이 사우 엠 주어 댄 바이 오케이 오케이 안다 무아과 저엠 로이 엠 코티콩 오케이 과가 선물이죠 과는 많다고 과는 선물이고 그래. 뭐라고 해요? 너무 많아. 농과. 이거는 과 점조 내리고 우수과 점조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예, 선물. 과. 오케이. 띠의 엠무홍 호코이 뚜찌 뉴혼. 엠무홍 호코이 호이는 호코이는 배우다란 뜻이네요. 배우다 해도 돼요. 아마 언니한테 뭐가 공부하고 싶은 것? 더 많이 말고 싶은 것? 해도 오케이. 몽 호코이 뚜찌. 뚜라는 게 언니한테 이런 의미네요. 언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찌찌찌 세 자이 엠 이거네요. 언니가 나를 가르쳐 주는 거네요. 누가한테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때는 쪼엠 쓰고 이제 배울 때는 뚜, 찌 이렇게 쓰고 맞아요. 오케이 이게 보통은 우리 보통 영어의 전치사처럼 베트남어에도 전치사 개념으로 쓰는 거죠 뚜, 쪼 이거
어디 부서 어디까지도 그 들어오 랜더 해도 돼요. 문법도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유스 그다음. 남아 바오뉴 띠엔 지금요? 맛 바오뉴 띠엔 하이?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얼마나 걸려요? 맞습니다. 비행은 아마 시간 걸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바, 아, 남지오, 뭐, 바오, 빠이. 비행기로 5시간. 방 마이 바이. 맛 남디엔, 5시간. 여기서, 마이는 보통 기계에다 쓰는 말이에요? 이게요. 마이 띤, 컴퓨터, 마이 바이, 비행기. 오케이, 보태요. 안찌 할게요. 안찌인데, 직장이나 동료일 때. 안오이, 안꼬테 훙지안, 엠 탁글람백냐이, 콩. 찌오이, 찌꼬 잔데, 쭉, 엠 콩. 안꼬테 쪼, 엠 이켄베, 바오까오나이, 또 콩. 찌오이, 찌달람백, 오, 나이, 바오라오, 로이. 안 꼬테조 엠 벳, 뎀, 베주 안, 나이 콩. 네, 읽어주세요. 네. Không, làm việc này không? Chị ơi, chị có rảnh thì giúp em không? Anh có thể cho em ý kiến về báo cáo này được không? Chị ơi, chị đã làm việc ở đây bao lâu rồi? Anh có thể cho em biết thêm về dự án này không? Chị cứ bắt đi hạt rồi á. Nè. Anh ơi, anh có thể hướng dẫn em cách làm việc này không? Chị ơi, chị có rảnh để giúp em không? Anh có thể cho em ý kiến về báo cáo này không? Này được không? Anh có thể cho em ý kiến về báo cáo này được không? Chị ơi, chị đã làm việc ở đây bao lâu rồi? Anh có thể cho em biết thêm về dự án này không? Nè, 제가 읽어보고 틀린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안오이 안꼬테 훙잔 엠 카클람백 나이콩 좋아요. 그거 괜찮은 거 같아요. 오케이 찌오이 찌꼴란데 쭉엠 콩. 꼬란 도란 난이 시간이에요, 그럼? 여유 시간 있어요? 여유 시간이 있어요? 여유 시간. 란은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란이라고 해요? 맞아요. 쥐어이, 쥐꼬란, 네, 쭉, 엠콩. 오케이, 보태줘. 오케이. 여유 있어요? 도와줄 여유 있어요? 오케이.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도와줘요. 이게 도울 시간 있어요? 이런 표현 안 쓰고. 그냥 도와줄래요? 도와줘. 이렇게. 그냥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음 주제. 근데 내가 다음 주제로요. 짧은 말하고 욕 주제인데, 그거 짧은 말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진짜 가까운 사이면, 뭐 도와줄 시간 있어? 이렇게 안 하고, 나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도와줄래? 이렇게 같은 형제 간에도 여기 저 오늘 나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지. 형, 나 오늘 도와줄 시간 있어?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는 짧은 표현하고 그다음에 욕도 중요. 욕과 쥐읍이에요. KBS로 로이 쥐읍 테 쥐읍테 쥐읍테 맞아요. 쥐읍테 욕욕 나쁜 말 쥐읍테 쥐읍테 쥐읍테도 중요한 게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에 여행을 가면 뭐 내가 막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했는데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이코테 람사이 람사이 내가 실수할 수 있으면 사람들 욕할 수 있어요. 꼬테 쭈이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쭈이테 모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난 사람들은 욕하는데 나는 웃고 있으면 오히려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국 어느 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짧은 말하고 쭈테는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내가 그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한번더 자료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낼게요. 어쨌든 계속 할게요. 안고 테조 엠 이긴 베 바오카오 나이도 콩. 괜찮아요? 오케이. 네. 이켄 맞아요? 이켄? có thể cho em ý kiến Yên, à, ý kiến. về báo À, ý kiến, à, báo cáo là report, 보고서. 아, 이견은 의견, 뭐, 생각. 오케이. 여기는 직장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거 특이한 거는 있어요. 베트남은 직장에서 안, 엠, 지 이렇게 쓰는데, 아마 한국에서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 부서 알죠? 부서. 그래서 네, 부서가 만약에 딱 정해져 있으면, 아마 그렇게 호칭 못해 안지 엠 이런 호칭 못하고 그 직급 불러야 돼요. 부서가 된 부장님 뭐 대리님 주임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기 상사면 김 과장 뭐김 대리 이런 식으로 호칭 불러야 이게 의사소통이 직장에서는 되지. 예를 들어서 동생 형 누나 이렇게 하면 혼나요. 오케이. 고태휴 이해해요. 그거 아마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 공백. 직장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있어요. 문화 공백. 그건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네. 지 어이 지다 람백 오 다이 바올라오로이 오케이 근데는 안 고테 조 엠비 템 베주 안 나이 봉 오케이 다음에는 엠 해요 엠 엠 실로이 비다 람피엔 안지 안 오는 또는 복지 엠 까만한 다 지읍도 엠뭘 헉호이 뎀두안뎀뎀뎀 뭐예요 뎀뜻 뭐예요 Học hỏi cái đó thêm mua thơ mua chu cài cho nó thêm thêm à à thêm mua
아, 더란 뜻이에요. 더. 쌤. 오케이, 오케이. 쌤. 아, am that with the cup and all night. am that with the cup tea all night. 오케이. cup. the cup with the cup. 오케이. am 세 고강 했숙 대 홍람 안 핫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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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이게 햇숙 핫봉 뜻 뭐예요? 탓봉, 실망하다. 아, 디서포인트. 희봉 하면 희망하다. 맞아요? 아, 핫봉 희망. 아, 핫봉 희망하다. 오케이. 네, 읽어주세요. 네. Em xin lỗi vì đã làm phiền anh. Em xin lỗi vì đã làm phiền chị. Em cảm ơn anh đã giúp đỡ em. Em cảm ơn chị đã giúp đỡ em. Em muốn học hỏi thêm từ anh. Em muốn học hỏi thêm từ chị. Em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hôm nay. Em rất vui được gặp chị hôm nay. Em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không làm anh thất vọng. Em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không làm chị thất vọng.네. 아,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Em 네. xin lỗi vì đã làm phiền anh. 피엔이 불편하다예요. 피엔. 아. 네, 불편하게 해주니까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N 감은 안, 다 쥐읍도 N. 또는 왜 써요? 또는 왜 써요? 그냥 쭉 M 하면 안 돼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럼. 그래서 과거예요. 뭐가 지나다 나 사용해요. 아니, 엠 감은 쭉 너엠 나 쭉 뭐뭐 도와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쭉 도와주는 것은 과거이자 고맙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는 왜 썼어요? 네? 또 무슨 의미예요? 이니아 돌라지? 또 어디에요? 자, 암 검은한 다즉또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그 도의 의미가 뭔지 좀 궁금해요. 또 어디에요? 또 아니 2번 하이 M 검은 안다쭉또 M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그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더 어디에요? 또 어디에? 뭐라고 해요? 이해 못해요. 아,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또는 쭉또 M M 감은 찌, 다 쭉도 M. 근데 이때 쭉도 M 할때또왜 썼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하지만 나 죽너 나 똑바잖아 죽너 아, 갓. 쭉도가 돕다예요. 나는 쭉이 돕단 줄 알았어요. 쭉만. 똑바요 쭉은 주다. 쭉도는 돕다. 오, 보태요, 보태요. 오케이. 엠 해도 돼요. 엠 감은 안 나도 너엠 해도 돼요. 너너 보태요. 알겠어요. M1 호코이 댐두 안? 네. M1 hook boy him to an. Okay. M that we took up an home night.
지금 소리 좀 들은 걸 어렵을 것 아, 오케이. 같아요. Em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hôm nay. 내가 좀 떨어져서 말해서 그래요. Em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hôm nay. Em sẽ cố gắng hết sức để không làm anh thất vọng. Thất vọng. À, thất vọng. Ok. 아, 우리가 지금 몇분 공부했나요? 시간 못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부터는, 주부터는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어때요? 아, 잠깐만요. 네, 표시해 놓을게요. 그리고 내가 그거 짧은 말하고 쭈, 또, 쥐에, 해, 욕하는 거, 표현, 아, 요거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 또 해요. 그러면 언제 공부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은 6일? 아닌데? 6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이요? 토요일 아마, 요즘에는 안 바쁘니까 괜찮아요. 공부가 해도 돼요. 아, 근데 토요일에 만약에 손님이 있으면 못 하니까 내가 달러로 문자 메시지 할게요. 그냥 언제 시간은 있으면 같이 공부하면 해요. 시간은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 언제든 아, 우리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내가 그 12일하고 29일간 호치민 있어요. 11월 12일날 호치민 가니까, 아, 네네. 아마도 그거 강의료, 내가 호치민에 가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때요? 뭐라고요? 왜냐면 들을 것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호치민에 가면 강의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어때요? 왜냐면 여기서 강의료 보내면 아마 그냥 주면 어디서 주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네네. 그래서 하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11월 12일 날 호치민 갔다가 11월 29일 날 발리에 가니까 17일 동안 호치민 또는 호치민 주변에 여행할 거예요. 친구하고. 그러면 그때 혹시 기회 되면 내가 전달해 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아, 같이 네네. 아, 네네네. 알겠어요. 잠깐만. 에. 굿나잇 쭝루 쭝루. 네네. 아, 부이 또이 부베 쭝루. 오케이. 쭝루롱. 네네, 알겠어요. 네, 땀빛. 오케이, 바이. 바이바이.